When evaluating the result of an experiment, 네가 다 아는 내용일 텐데요. 네, 보세요. 이것도 먼저 보고 중요한 문장 얘기해줄게요. 실험의 결과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 evaluating, 우리 assess라는 단어도 평가하다의 뜻이죠. assessing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의 결과를 평가할 때 we should judge, 우리는 판단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말. critically, 비판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Then, 되면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지. 실험의 결과물을. by 뭐함으로써, 고려함으로써 모든 가능한 중요한 말. biases. bias라는 단어는 편견이라는 뜻이야. 이해되냐? 모든 가능한 편견들을 고려함으로써 그 실험의 결과를 비판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됐나요?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서 결과물을 딱 내놨어. 아, 그런가 보다. 라고 바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됐냐? 왜? 실험 조작될 수 있거든. 실험자에 대해서. 됐니?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비판적으로 받아봐야 돼. 됐니? 자, 중요한 점도 얘기해 줄게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You should also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You should also. 그 문장 영작 조심하시고 끼워넣기 조심하세요. 왜요? also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랬으니까. 그 아래 문장 being unbiased 이 문장도 영작 조심하시고 얘도 끼워넣기 조심. 31번은 어휘 조심해라. 알았지? 어휘 유의어들 많이 봐야 된다. 그 다음 for example 박스 쳐놓으시고 그 아래 얘는 이 문장은 삽입 끼워넣기 조심하세요. 예시입니다. 알았죠? 영작이 아니라. 영작은 어디 부분만 조심하면 되냐면 저 뒤에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알았지? 간접 문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되고 다음 장 넘어가서 therefore box 얘도 삽입 조심. 그 다음 그 아래 문장 they 시작하는 거 있죠? 얘도 삽입 조심해야 돼. 왜냐면 they가 받는 말이 바로 위에 있는 the experimenters를 받는 말이거든. 됐어? 그래서 얘도 삽입 조심.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영작 조심. 됐나요? 어휘 조심하세요. 어휘요. 알았죠? 이건 단어 조심하시고 끼워넣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용은 고만 고만 해요. 가볼게요. When reading 그랬는데요. 여기 you are가 생략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you are가 생략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ing가 중요해요. 됐어? 능동이거든요. 근사 문입니다. 네가 읽을 때야. 뭐를 읽을 때? Another. Another 다음에 단수명사 scientist. 또 다른 과학자의 결과물을 네가 읽을 때, 즉 실험 결과를 네가 읽을 때 명령문,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어. Think, 생각하세요. 써놨죠. 비판적으로 생각하세요. 뭐에 대해서? 그 실험에 대해서. 됐어? 얘가 주제야. 아니야. 근데 영작으로 내가 체크를 안 한 이유는 너무 짧아서 그래. 알았지? 그리고 구문상으로도 중요한 건 없어. 됐어? 그래서 크리티컬리 단어만 좀 알아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은 Ask yourself, 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했고 물어보라는 게 쫙 써있거든. 네 문장이 나와있는데 이게 바로 욕구에 대한 예시입니다. 비판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얘기인가? 이 질문 네 개를 네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봐라. 됐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대한 예시야. What observations, 관찰들이 송태, 기록되어졌는가? During, 동안 또는 후에, 실험 기간 동안 또는 실험 후에 관찰한 것들이 기록되어 졌는가? To the conclusions, 그 결론들이 make sense, 이치에 맞는가? 세 번째, can the result, 여기도 수동태, 그 결과들이 반복될 수 있는가? 결과는 반복되어진 거야, 그래서 수동태. 얘들아,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서 이런 결과를 가졌대. 다른 사람이 실험해도 똑같은 결과를 나와야만 인정해 주는 거야. 알았지? 됐어? 실험자가 바뀌게 돼서 내용이 바꿔지게 되면 이건 실험 조작된 거야. 이해되냐? 다른 사람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 Are the sources of information, 정보의 원천들이 are reliable, 뭐? 믿을만합니까? 신뢰할만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됐어? 비판적으로 그 실험을 바라봐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네 가지 예시를 들었어. 됐어? 순서 잘 봐. 그 다음, You should also ask, 너는 또한 질문해야 됩니다. 위에 네 가지 질문 다음에 또한 질문해야 된대. 그래서 삽입 조심하라는 거야. 질문 네 개 나오고 나서 또한 질문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됐어요? 순서 잘 보시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돼. 알았지? 너는 또한 질문해야 됩니다. if 체크하시고. 여기 if는 목적어자를 찾아보고 있잖아. ask라는 동사 뒤에. 그럼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뜻이야. whether로 바꿨을 수 있어. 됐어? 뭐뭐인지 아닌지 질문을 또한 해야 됩니다. 뭐인지 아닌지. 그 과학자 또는 단체, 어떤 단체? 실행한 단체, ING 조심.
그 실험을 실행한 단체 또는 과학자가 was unbiased. 박수 쳐보시고 어휘 조심하세요. unbiased 하지 않은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bias가 편견이라는 뜻이거든. unbiased는 편견되지 않으리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객관적인, 중립적인 이 뜻이야. 여기 안에 단어 쫙 다 써놨어. 이거 단어 봐야 돼. 유의어. 됐냐? unbiased랑 바꿔 쓸 수 있는 말 동의합니다. impartial. impartial. part라는 단어가 뭔데? 부분이란 뜻이잖아. 서로 떨어진다 이 뜻이야. 됐냐? 한쪽에 치우치다 이 뜻이야. 이미부터 갖고 반대말이 된 거야. 알았지? impartial. 단어 되게 잘 나와. 고상가도 되게 많이 볼 거라고. 수특이나 모의고사에서. neutral, 중립적인, objective, 객관적인, unbiased, 똑같은 말, unprejudiced. 얘들아, bias라는 단어와 prejudice라는 단어 똑같은 거야. 편견해. 그냥 어림부터 둘 다 받는 말. 이해됐어? 동의어를 꼭 체크해놔. 중요하다. 그 다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편견이 없는지, 공평한 건지 확인해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연결돼.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편견이 없다라는 것은 됐냐? 흐름이랍니다. 됐은지 없어. 뭐, you have no special interest. 이거 빈칸 조심해라. special interest. 특별한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In the outcome of the experiment.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unbiased의 뜻입니다. 됐냐? unbiased를 먼저 얘기해주고 요 말은 요 뜻이야. 이렇게 써준 거야. 알았지? 그래, 순서 잘 봐. 알았죠? 자, 그 다음요. 예를 들면, 예시 나옵니다. if 만약에 이 문장 잘 봐라. 이거 어법 조심해야 된다. 알았냐? 삽입도 조심해야 되고. 잘 봐. 만약에 한 제약회사가 지불했다면, 실험에 대해서 돈을 지불했다면, 얘들아 실험할 때 돈 들어가는 거 알잖아. 그치? 다른 사람도 써야 되고 그 사람도 월급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실험 재료도 사와야 되고 돈 들어가잖니. 그치? 근데 한 제약회사가 실험에 대해서 돈을 지불했다면 to test, 실험하기 위해. 이 부분만 조심하세요. How well 끊으시고 What are its new products 끊으시고 이거의 주 동입니다. 니네 학교 간접원문 좋아랍니다. 영작 조심하세요. 알았죠? 의주동 어순별 조심하시고. 됐냐? To test,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뭐를? 얼마나 잘? One of its new products. One of 복수명사. It가 가리키는 건 제약회사. 제약회사의 새로운 제품들 중에 하나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실험에 대해서 돈을 지불했다면 내가 제약회사야. 과학자를 불러. 우리 약 만들었는데 이거 효과가 있는지 실험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돈을 줘. 됐어? 그러면서 아 이건 용돈 좀 하세요. 돈 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내가 과학자야. 어떻게 해야 돼? 돈 받았잖아. 이 효과, 이 약의 효과 만빵입니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해버리는 거야. 실험 조작해서. 됐어? 그랬다면 there is a special interest. 특별한 이익이 있는 겁니다. 인바르드 이익이 조심. 관련된. 수동이야. 관련된 특별한 이익이 있는 겁니다. 돈 받았잖아. 과학자도 이득이고 회사도 이득이라고. 왜? 이 약 효과 있다 그러면 그 약은 날개 놓친 듯이 팔릴 거니까. 이해됐어? The drug company, 그 회사는 이득을 봅니다. 자동사라고 써놨어. 딱 끊으셔야 돼. 여기 if는 뭐뭐 라면이야. 뭐뭐 인지하는지 왜 더 바꿨으면 안 돼. 됐냐? 뭐뭐 인지하는지는 아까 딱 한 군데 나와 있었어. 됐어? 나머지는 다 뭐뭐 라면이야. 그 제약회사는 이득을 봅니다. 뭐뭐라면 그 실험이 됐냐를 보여준다면 뭐를 보여줘? 그 제약회사의 제품이 효율적이라고 효과적이라고 됐어? 그걸 보여준다면 뭐? 그 회사는 돈방석이 앉는 거야. 알았지? 그게 바로 특별한 이익이라고. 됐나요? 특별한 이익이 없어야 돼. 실험은요. 그 다음요. Therefore, 박스. 그래서 그 제약회사는 특별한 이득을 보고 그 다음 돈을 받았으니까 과학자도 이득을 받잖아. 금전적으로. 그래서 그 실험을 한 사람은 단어 조심해라. 객관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됐어요? 근데 조심해. 너네 시험에 낚시 많이 나오잖아. 그치? 여기 aren't가 아니라 are를 딱 썼으면 subjective로 바꿔줘야 돼. 내 말 이해됐어? 그 실험자는 주관적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알았지? 잘 봐야 돼. 질문 잘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야 된다니까?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 실험자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는 얘기는 주관적이 됩니다. 이렇게 뜻이 되는 거니까. 알았지? 아, 낫이 아니라 아 써있다면 subjective으로 바꿔줘야 된다. They,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뭔데? experimenters야. 그래서 순서 조심하시라고. 그 실험자, 객관적이지 않은 그 실험자들은 might ensure, 보장할지도 모릅니다. 생략되고. 뭐를? The conclusion, 그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긍정적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건데? 그 약 효과가 있다는 거. 되냐? 사실 효과 없었는데. 그 약이 긍정적이라고. 그리고 이득을 주는 겁니다. 제약회사에 이득을 주는 거. 되냐? 이걸 보장할지도 모릅니다. 약이 효과가 딱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 제약회사는 진짜 돈방석이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득을 주는 거라. 마지막 문장이요. 주제문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When 다음에 assessing, 여기도 유아가 생략됐어. 근데 유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assessing이 ing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아까 evaluating이랑 같은 뜻이야. 알았지? 평가할 때, 결과, 실험 결과들을 평가할 때 명령문 떠나서 생각하세요. 어떠한 bias, 편견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떤 편견? 주격관계 대명사 may be present. present는 형용사로 쓰여가지고 현존하는, 존재하는 이란 뜻이야. 흔히 반대말은 absent야. 없는 이란 뜻이야. 이해됐냐? present. 존재할지도 모르는 어떠한 편견에 관해서라도 꼭 생각해보세요. 됐어요? 얘도 여기 단어 bias라는 단어에 동의어를 써놨어. 꼭 체크하세요. 알았죠? 어휘의 순서, 어법 이거 조심하시라고. 됐냐?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숙제 미리 불러드릴게요. 내가 다 불러줄게. 안 불러줘. 46부터 57. 결석해서 못한 사람들은 57까지 해오셔야 됩니다. 57페이지까지 워크북 해보시고요. 그 다음 내가 4과 서술형 나눠줬죠. 4과 서술형 끝까지 해보세요. 알았지? 4과 서술형 끝까지. 됐나요?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얘들아, 숙제는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리게 돼. 왜? 올 때마다 숙제 있잖아. 그 다음 32번도 봅시다. 32번도 주제 제목 먼저 써놨으니까 이것도 읽고 갑시다. 인간은 가집니다. 뭘 가져? 신체적인 조건을, 적당한 신체적인 조건을 갖습니다. 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야? long distance running이야.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장거리 달리기. 니네 포유동물 중에서 인간보다 느린 애들을 찾기가 힘들어. 됐냐? 100m 달리기 하면 인간 다 질걸? 됐니? 근데 장거리 달리기로 종목을 바꾸면 아마 인간이 1등 할 수 있어. 이해됐어? 니네 단거리 달리기 포유동물 중에 제일 빠른 게 치타라는 말 들어봤지? 그지? 치타가 뭐 100m를 뭐 3초인가 2초에 뛴다네. 그죠? 근데 그거 아니야. 얘네들 1km 이상을 못 뛰어. 그 속도로. 심장 터진대. 알았어? 그러니까 걔는 동물을 잡기 위해서 포식자니까. 그지? 잡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힘내가지고 잡아먹는 거야. 근데 인간은 어때? 인간은 단거리 못 뛰거든. 뭐 하는 거야? 뛰어갈 만큼 뛰어가봐. 끝까지 따라가 줄게. 그래서 잡아먹는 거야. 알았지? 인간의 꼴시다이네요. 그냥 장거리 달리기엔 백방이더라. 근데 그 이유가 나오거든? 그 이유가? 이 글에? 왜? 털이 없기 때문에 그래. 털. 진화하면서 털이 사라지기 시작했어. 됐어? 왜 그런 줄 아냐? 니네 여름에 동날 있지? 가장 무더울 때. 혹시 개 본 적 있니? 자기 집 개 키우는 사람. 개 키우냐? 니네 여름 더운 날 개 어때? 어떻게 하고 있어? 이거 보면 알지? 그치? 이거 왜 하는 줄 아니? 땀 식히려고 그래. 개는 땀구멍이 없어. 다 털로 둘러싸여서 가지고. 개가 털이 없는 데는 발바닥밖에 없어.
잘 봐봐. 알았냐? 거의 배 조금 빼고 다 털이거든. 땀공이 없어. 땀이 배출이 돼야 땀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가거든. 그래서 시원함을 느끼는 거야. 알았지? 근데 걔는 그게 없으니까 그걸 입으로 하는 거야. 알았죠? 근데 니네 한 여름에 인간이 이거 하는 거 봤어? 그 사람 아니야. 알았죠? 됐니? 털이 없어서 그랬다. 됐네? 그래서 장거리를 잘 뛸 수 있어. 왜? 뛰면 열나잖아. 열나면 땀이 나지. 땀이 나는 게 빠른 게 흡수되기 때문에 열을 식혀준다고. 그 얘기 나와. 턴이 없다라니까. 됐어? 그 내용이야. 어렵지 않아. 첫 번째 문장은 영작 조심하지 마세요. 이건 너무 간단해서 영작 안 될 겁니다. 그렇죠? 하나, 둘, 세 번째 문장이지. 세 번째 문장. 침프스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어. 그 문장 체크하시고 영작 조심해요. 됐냐요? 그 다음 그 아래 문장 있잖아. 그 아래 문장에서 according to, 잘 따라와. 지금 읽을 테니까. According to one reading theory, ancestor humans lost their hair over successive generations 하고 because를 시작하죠. because를 시작하는 부분만 영작 조심하세요. 이유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냐? 그 다음 그 아래 문장 that ability라고 써있는 거지. that ability. 그 능력 이렇게 돼 있거든. 그 능력이라고 써있는 건 너 왜 형밥에 쳐서 아직까지 얘기도 안 했는데 저이씨 예우야. 이건 영작 조심하라는 게 아니고 순서 조심해. 말을 들어야 될까 얘기 연습이야. That ability 때문에 형밥 붙고 있어, 제시. That ability 때문에 삽입 조심하세요. 끼워넣기요. 됐나요? 영작을 안 보셔도 돼요. 빼랑. 그다음 넘어가서 맨 마지막 문장 체크요. You will see. 얘 영작 조심하세요. You will see. 됐냐? 가보자.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거든요. 근데 너무 짧아서 서술로 안 돼요. 휴먼스, 인간은 챔피언, 소리 지르는 니가 챔피언. 여기 챔피언은 명사가 아니라 형사로 쓰여서 최고의라고 쓰면 돼. 인간들은 최고의 장거리 달리기 선수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 뭐야? 아니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주제가 아니라 왜 그런지 이유 아는 게 우리한테 더 중요해. 내신 대비하는 게 있어. 그래서 왜 최고로 장거리 달리기 선수라고 하는가? As soon as 나와서 접속사야. 뭐뭐 하자마자의 뜻이다. 한 인간과, 예를 들은 거야. 최고의 장거리 달리기 선수에 대한 예시야. 한 인간과 침팬지 한 마리가 스타트는 달리기를 시작하자마자. 스타트는 아인조어도 되고 총정사도 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알았냐? 달리기를 시작하자마자 데이 둘 다, 걔네들 둘 다, 인간하고 침팬지 둘 다 걔가 다 더워집니다. 달려봤으니까 알지? 그지? 더워지고 숨 차지고 이러잖아. 그죠? 땀나고요. 침프스 침팬지들은 빠르게 오버힛합니다. 과열된다는 뜻이야. 그냥 자동사로 쓰였고 동사 주식할까 부사야. 빠르게 열이 오릅니다. 휴먼스는 두나 중요한 건 얘기지. 여기 아, 나 쓰시면 잣돼. 두나시야 대동사야. 선생님 두나 다음에 뭐가 생각됐나요? 요게 생각됐어. Do not quickly overheat. Overheat라는 일반 동사 부정해야 되니까 do not을 쓴대요. 아, 나 쓰면 안 돼. 알았냐? 대동사 조심해라. 돈치야. 인간은 빠르게 과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하러 되지. 왜? 대인은 인간들이야. 인간들은 I'm much better at. 원래 be good at이거든. 근데 비교 급쓴 거야. be good at이 뜻이 뭔데? 뭐뭐를 잘하다의 뜻이야. 알았냐? 인간들은 훨씬 더 잘하기 때문입니다. 뭐를 잘하는데? at이 전치사라서 ing 써줘야 돼. 동명사야. 쉐딩, 떨어뜨리는 걸 잘하기 때문입니다. 체온을. 그냥 신체 열을. 신체 열을 떨어뜨리는 걸 잘하기 때문입니다. 쉐드라는 단어는 단어가 주어졌는데 이건 주어질 단어가 아닌데 쉐드는 원래 뜻이 뭐냐면 흘리다의 뜻이야. 흘리다. 피를 흘리다, 눈물을 흘리다 할 때 쉐드라는 단어를 써. 됐어? 떨어뜨리다의 뜻. 아니, 근데 얘는 다른 뜻도 하나 알아둬야 돼. 명사로 쓰이게 되면 헛간이라는 뜻이야. 헛간. 창고 같은 데 있잖아. 그치? 헛간. 그 뜻도 알아두고. 여기서는 인간들은 훨씬 더 잘합니다. 신체 열을 떨어뜨리는 걸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봐봐. 또 궁금해져야 돼. 왜 인간은 신체 열을 잘 떨어뜨리는데? 아래 나와. According to one reading theory. reading이 ing 체크에 theory 수식한다. 주도하는 이론. 주도하는 이론. 한 가지의 주도하는 이론. 주된 이론이야. 주된 이론에 따르면 선조들. 조상들의 인간들, 인간 조상들 얘기하는 거야. 인간 조상들은 잃었습니다. 뭘 잃었는데? Their hair. 털을 잃었습니다.
원래 니네 역사책이나 세계사책 보면 인간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고 나오잖아. 털목숭이었다가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호모사피, 일렉추 이쪽 가졌니? 하여튼 그지? 진화하면서 털이 점점 더 없어져요. 됐어? 오버 어휘 이거 박스잖아. 석세스 이거. 석세스의 형용사가 두 개가 있어. 석세스풀이 있고 석세시브가 있거든. 뜻이 달라. 석세스풀은 성공적인이라는 뜻이고 석세시브는 연속하는, 계승하는이라는 뜻이야. 그냥 연속적인 세대에 걸쳐서 즉 진화를 통해서야. 석세스풀 쓰면 안 돼. 석세시브야. 그냥 연속적인 세대에 걸쳐서 털을 잃어버렸습니다. 진화하면서. 왜냐하면 털이 덜한 것, 털이 없는 게 의미하거든요. 뭘 의미해? 더 시원하다는 걸 의미해. 또 뭐를 의미해? 좀 더 효과적인 장거리 달리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털이 없는 애들이 오래 뛰어. 됐어요? 더 시원하고. 그냥 땀이 나와서 땀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버릴까. 됐어? 더 시원하고 장거리 살핀다. That ability 그랬죠. 내가 키워넣기 조심하라고 그랬지. 그러한 능력. 그러한 능력이 뭔데? 장거리 존나게 잘 뛰는 능력. 요거 얘기하는 거야. 알았냐? 그래서 순서 조심하시라고. 그러한 능력은 let 사역동사 체크해야 되겠네. Our ancestors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 동사원형원 아 예 동사원형추 그냥 어법 조심. 그러한 능력은 시켰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out maneuver라는 단어는요 뭐뭐에 이기다의 뜻이야. 이기다 먹잇감을 이기도록 시켰고 그리고 먹잇감을 앞서도록 시켰습니다. 이해됐어? 장거리를 차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느리지만 눈앞에서 먹이를 봤어. 먹잇감 졸라게 뛰어가. 그래? 좀 이따 봐. 뛰어가는 거야. 알았지? 그 새끼 지칠 때까지. 그래서 잡는 거야. 알았죠? 됐어? 그래서 먹잇감보다 이기도록, 먹잇감보다 앞서도록 조상들을 시켰다.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동사원형. 그 다음 try, ing가 또 나오네. 여보 모의고사는 try, ing 되게 잘 나오네. 그치? try, ing. 노력하세요가 아니라 시험삼아 한번 해보세요야 뜻이야. try wearing. 하고싶은 얘기 다 했어. try wearing. 한번 입어보세요. 뭐를? a couple of extra jacket. 두세 벌의 여분의 자켓을 한번 껴입어보세요. 잠바 두세 개 입어보래. or better yet, so it's better yet 좀 체크하시고. 해석 좀 잘 보세요. 여기 써놨어. 더 좋게는 이란 뜻이고 얘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꼭 체크를 하세요. Still better. 더 좋게는 for 코트를 입어보세요. 털 달린 코트. 우리 겨울 보면 그 돈 많은 그 아주머니들 왜 털 코트, 민크 코트 쫙 있는 거잖아. 그거 입고 뛰어보래. 언제? Hot humid day 날. 우리 humid라는 말 이탈리아 여행기에서 봤네. 습도가 높은. 그냐? 뜨겁고 습도가 높은 여름날에 그날에 털코트를 입고 뛰어보든지 여분의 전반 입고 뛰어보래. And 그리고 run a mile. 1마일을 달려보세요. 1마일이 1.6km야. 1600m라고. 그냥 그거 한번 뛰어봐라. 어떻게 될까? Now 이제 take those jackets off 그랬어. Take off는 두 가지도 알아둬야 돼. 벗다의 뜻도 있고 이륙하다의 뜻도 있어. 여기서는 벗다의 뜻이 되겠지. 그 자켓을 벗으세요. 명령문이야. And go try it again. 다시 한번 그것을 시도해보세요. 이 시간을 키우는 게 뭘까? 이 시간을 키우는 게 뭐야? 1마일 뛰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다시 해보세요. 됐네? 1마일을 다시 한번 뛰어보세요. 옷 벗고 나서. 됐어? 뛰어보세요. 마지막 문장. We'll see. 여기서 see는 보다의 뜻이 아니라 알다의 뜻이야. 넌 알게 될 거야. 야, 어법 존나 조심해라. 와. 완 나올 때마다 내가 강조하는 거 알지? 왔을래 됐을래 왔을래 미쳤을래 됐을래 미쳤을래 이거 항상 조심해야 돼. 알았죠? 목적어 자리를 찾아오고 있고 A difference or level for 야 이거는 좀 치워. 이건 내가 보기에는 이거 아닌 거 같거든. Make some에 목적어 없어. 이거 이렇게 착하면 돼. 알았죠? 목적어 자리를 찾아오고 있고 뒤에 목적어 없습니다. 알았지? 자 너는 알게 될 겁니다. What a difference or level for means 이렇게 털이 없는 것에 대한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너는 알게 될 겁니다. 잠바를 벗고 털옷을 벗고 뛰면 훨씬 더 달리기 편하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이해됐냐? 됐어? 그래서 인간은 장거리 달리기 선수인데 털이 없어서 그렇다.
이게 이거지. 알았죠? 마지막 문장 영작 조심하세요. 왓 때문에 그래요. 됐나요? 메이크 S도 조심하시고. 읽어보세요.